저는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건축가이고요. 저는 주로 설계를 해서 어떤 공간에서 살고자 아니면 어떤 공간을 자기가 원하는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저희 선생님께서 이런 그 배놀이 출판사에 큰 행세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얘기를 좀 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잠깐 했었는데, 이제 뭐 여러 매체나 이제 많은 신문이나 어떤 그런 매체에서 건축가란 요즘 이제 그런 화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 많이 접하여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집을 직접 지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지을 계획도 있으시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건물이 지어지는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크게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소통하면서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진들을 저희가 편집을 좀 이렇게 모아서 그 과정과정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게 책상에 어떤 누구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조감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설계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이런 모양으로 지어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를 제가 처음 뵀던 게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이제 그 안국경에서 주택 관련 전시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옷차림에 범상치 않은 코스로 약간 신우생이 좀 지금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때 약간 좀 그 어디 선방에 계시다가 오신 차를 마시라고 생각했던 느낌으로 오셨었는데, 굉장히 작은 땅을 가지고 오셨어요. 작은 땅. 이 땅이 얼마나 작냐 여쭤봤더니 여러 평 정도가 채 안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다가 본인이 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출판사의 어떤 그 규모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제가 전해드렸을 때 이 땅에 과연 그걸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으로 40평은 남았는데 지하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이 땅을 어떻게 지을지 과정을 좀 많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처음에 먼저 시작했던 거는 이 땅에 대한 그 위치부터 제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됐죠. 여기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출판사는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가봤더니 이제 이 딱 모퉁이 들었을 때 기존의 건물은 저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있는 건물이라서 건축물장사에 있는 건물이었던 도면도 없었고, 어떤 형태로 건물이 앉혀 있었는지는 연락도 없었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현행 법에 맞지 않은 불법 건물이었던 거죠. 처음에 이제 여기다가 증축을 고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이 불법이고 증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만한 가치를 담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또 새로 지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가 제일 작은 땅이었고 매력적으로 느꼈던 거는, 근데 이 안에 코너를 돌자마자 뭔가 저쪽을 바라보는 그 미래 건물이 떠올랐던 거죠. 저희가 어떤 모양을 자리를 하고 있을 때 강한 인상, 작지만 강한 건물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저는 이 좁은 골목길과 동물을 바라보는 이 건물 땅에다가 어떤 걸 어떻게 지어야 될까 고민했는데, 그 사진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운전하시는 출판사의 내부도 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집기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도 같이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처음에 그냥 그 지난 과정을 세세하게 다 뭐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건 계단을 어떻게 앉히느냐, 어떤 식으로 앉혔을 때 건물이 가장 효율적이냐, 연구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건물이 작다 보니까 이 많은 수납 공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책이라든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컨셉이 가구가 된 건물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다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어떤 그 공간을 다 제가 한번 써보자. 그래서 이런 솟아있는 공간들도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활하시는 거실처럼 넓은 편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런 공간도 우리는 쓸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래 계단에 대한 위치를 찾고 또 찾고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저희가 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 초기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신현장에서 처음에 이걸 보시고 트랜스포머 같다. 너무 재밌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요구하셨던 건 긴 창을 보내면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일단 요구하신 대로 다 제가 그려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틀 안에서 뭐 많은 수정을 어떤 요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넓은 대안은 사실 이 땅에서는 가질 수가 없었어요. 워낙 작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몰두를 했었고 이게 이제 다시 좀 약간 정리가 된 형태로 제가 디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공 중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흔한 말로 평당 얼마에 지었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디자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사비 달라지고 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품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노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천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좀 약간 심플하게 좀 정리를 다시 해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저희가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워낙 작고 이제 주차장 한 대 있어야 되고 이 조그만 땅 안에서 뭐 이런 그 아까 우리 케이크 자르던 그 뒤쪽에 조그만 마당도 있어. 알차게 한번 써보려고 그랬고 지하를 열어가는 계단이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1층 공간이나 2층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지하는 기존에 가치던 강연 같은 것들을 계속 이어가시기 때문에 제일 넓은 공간이라 그랬고 지금은 이제 여기 화장실 생겼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하고 허가받고 초기화는 이랬고 또 중간에 공사 도중에도 의사결정을 다시 하면서 변경된 상황이 지금 현재 이 모습입니다. 이 2층은 이제 사무실로 쓰게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이 보면 땅의 전체에 보면 이게 한 8m가 조금 넘고요. 여기가 폭이 한 6m밖에 안 됩니다. 정말 웬만한 안방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실 2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3층 올라와서는 이제 처음에 이거를 주택 용도로 좀 허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실제 사용은 사무실로 쓰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허가를 받았고 바닥도 난방을 바닥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도면들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계단의 형태라든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런 도면들이 나옵니다. 그 단면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쪽이 정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건물 중앙에서 이제 단면을 잘랐을 때 보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모형을 저희가 만든 거고요. 좀 더 크게 만든 부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내용을 다 한번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안에 정말 작지만 이런 실제 사이즈에 대한 각오를 배치했을 때 이 안에 공간에 정말 충분히 사용 가능할 수 있을지 고민이 현실이죠.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사용하자는 벽이라든가 이런 공간에는 이런 것들이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대로 제가 컨셉으로 유지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3층 올라가시면 주호 선생님이 계시는 방에 한쪽 벽 높은 벽에 이렇게 책꽂이가 있어요. 그래서 책꽂이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철제 선반을 그대로 썼고요. 여기 올라와서 밖으로 나가는 옥상이 작게 문이 하나 있어요. 그걸 나가면 아늑한 옥상이 하나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 저 설계 끝내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찾아오신 건 저한테 찾아오셨고 제가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대체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를 예측을 했지만 정확하게 공사능력을 알 수 있는 거는 전문적인 시공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몇 군데에 수송을 했었고 정말 귀주가 인연으로 무언건서를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저기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계시는데 처음에 제가 저희 아끼는 후배의 건물을 많이 지어주셨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작은 구간이지만 어떤 이거에 그 라는 뜻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게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부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철거한 건물에 2층 옥상에 올라와서 봤을 때 저쪽 끝에 도로변에 그 조그만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그쪽까지 이렇게 바라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뿌시죠 이렇게. 뿌셔요.
그래서 근데 이 골목에 이 공사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의 민원 장난 아니었고요. 그리고 먼지가 정말 많이 나셨고, 그 이 건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으로 시작해서 민원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또 이제 기존에 그 폐쇄하지 않은 수도 계단기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물이 막 솟구쳤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메꾸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기존에 쓰던 수도 계단기죠. 이게 옆에 인접해는 우측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 건물이에요. 우리가 이성 집을 지으려면은 최소한의 집터 외에 필요한 공간들이 있어요. 자재들을 좀 잠깐 적재했다가 쓸 때 뺐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주차장을 우리가 우리 건물이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이 우측 땅을 좀 침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주차장 셔터도 기존에 있는 건물 벽에 이렇게 붙여 있었고요. 당연히 그 건물 부시면은 2, 3일 쓰는 주차 셔터도 부서지게 되고 2, 3일 주차장 바닥도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민원이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은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땅을 딱 부시고 나니까 동면에서 느끼는 땅의 크기보다 더 작게 느껴져요. 아, 괜한 거 한 거 아닌가. 이분들이 찾았을 때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말합니다. 잘못한 건 아닌가. 그리고 이 땅을 다 부시고 나서 자기 내 땅이 어디 이 실제 땅인지를 이제 말뚝을 박아서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우리 땅 지적 경계 보호를 해요. 그래서 이 땅이 내 땅이 맞냐는 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어쨌든 나와가지고 같이 이해관계인 사람들한테 여기 사무 왔을 때 땅 표시 한번 확인하셨죠? 사인을 받아놉니다. 그래야만 부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난 못 믿겠다 다시 해라 그러면 또 돈이 들죠. 그때 나는 맞으니까 당신도 해라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뭐 이게 해결책 없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뭐 확인합니다. 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물 터로 잡죠. 이 땅에서 우리가 도로 내주는 땅이 또 있어요. 땅이 작은데 도로가 워낙 작아서 또 도로 내주는 땅이 또 생겼어요. 또 작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물 터로 안 치는 부분을 다 표시해놓고 잠시 여기를 이제 가서 가림막을 쳐서 민원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멸실 신고를 다 했다라는 걸 이제 구청에서 확인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땅을 샀어요. 샀는데 땅이 뻘이에요. 여기 서두경 때 옛날에 논밭이었답니다. 땅이 뻘이라는 얘기는 건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단한 지방 위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건물을 지어야만 그 건물을 오래 지는 건데 땅이 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땅에다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건물 충실히 잘했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변수들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저희 같은 설계한 사람들이 그냥 단지 도면으로서만 대화를 하고 나 할 일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건축가들은 시공사하고 모든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땅이 뻘이니까 잠시 이거 공공사를 준비를 했어요. 도대체 땅이 어디까지 뻘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 두 군데를 지질조사를 합시다. 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을 지질조사하는데 탔더니 이렇게 물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파면 물이 여기 지금 우리 이 건물이 바깥으로는요, 땅 밑에 다 물로 지어 쌓여있는 이 바닥이 있는 거예요. 네. 방수를 다 하고, 지금은 뽀송뽀송하지만, 이 벽 바깥에 흙속에 다 물이 있는 거예요. 지하수위가 땅을 파고 1m부터 바로 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여기 보면 지하가 없습니다. 다 반지하 바깥밖에 없어요. 물이 나오는 지점까지만 땅을 파고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 이게 좀 튼튼한 그 지반이 있는데까지 얼마나 내려가야 되느냐를 조사를 해준 거죠. 지반도 했어요. 했더니 이런 흙들이 시도를 채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뻘이에요. 들어갈수록. 자, 이거를, 이게 이제 그 시도 채취해서 하는 그 기계인데요. 이거 당시에 잠깐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 내부 속으로 내려가야 안전한 길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땅을 다 주문들 뽑아서 그 지반의 흐름을 조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착공 신고를 그 전에 넣었었는데 이제 처리했다. 이제 공사를 지어도 된다라는 구청의 허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뻘이 나왔으니까 저희 사무실로 이제 이 현장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언가들의 도방공사 이사님이시라고 처음에 저랑 이제 만나서 이 건물의 견적을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대책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번 조사한 대로 다시 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물이 나오니까 이 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공법이 달라지니까 처음에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공사 계획보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계획이 증가가 돼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이런 공사 과정을 소통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저희가 밴드를 개설을 해서 건축주분, 시민대학원 현장소장님분, 건축가, 그리고 저희 이해관계자들이 다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지나간 사람들 매매 올려주니까 그 사람들을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선생님들은 제주도의 조천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셔도 저를 믿고 공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해법을 찾고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인근에 땅을 파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의 위지상은 부서졌지만 지하는 부서지지가 않았어요. 지하를 그걸다 보니까 이쪽 집안, 이 건물들의 안정성이 또 염려가 된 거예요. 내가 그냥 그 불안증을 가지고 땅을 팠는데 혹여 행여나 옆집 건물에 어디가 금이 갔다 그럼 그런 걸 다 해줘야 되거든요. 또 중지를 합니다, 공사를. 그래서 제가 급하게 토목 그 기술자분을 이렇게 모셔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다시 정밀한 토목 구조 설계를 다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기존의 경사계라든가 이런 측정 기관을 공유 건물에 다 붙여가지고 내가 공사를 하기 전에 이 상황이 이랬었는데 공사 끝났더니 변화가 생겼으면 우리의 책임이 이거고 그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거를 사전조사를 하게 돼요. 그거를 왜 근거를 안 넣어놓고 우리 뭐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돈이 적진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어떤 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처음에 그게 변한 짓이 아닌가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구조 설계를 하고 이제 하는데 옆집의 주차장집에서는 또 민원이 들어와요. 요건 애입니다. 이 옆을 물었는데 봉사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니네 책임으로 물어둬라. 뭐 해달라. 다 그런 내용. 근데 여기 왜? 그래서 여기다가 주장을 찍어라. 이런 걸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님이 주장을 찍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은 월 30만 원인가요? 임대료를 내고 썼어요. 일단 우리가 표절을 했으니까. 또 다시 저희 선물을 붙여가지고 또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모든 유지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시는 분들, 분들 다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회의를 또 했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얘네 집으로 들어가는 가스 배관이 우리 땅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난 우리가 지하를 파기 위해서 지하 불착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얘네 가스 배관이 너무 이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땅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여기 건물 주인이 찾아가는데 건물주는 안 살고 임대료만 있는 거예요. 또 수소문에서 실제 건물주는 마무리에 임시정원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데 가가지고 결국 해가지고 승인 받고 옮겨요. 우리 땅 밖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란산에 우리 땅이만 이렇게 옮기게 돼요. 이제부터는 이거가 뭐냐면은 땅을 파기 위해 전에 이제 땅을 그냥 파면 옆에는 딱 크게 무너지거든요.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 위한 그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오버 장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멍을 다 하나씩 뚫어가지고 구멍 뚫고 안에다가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 부어놓고 또 다음 구멍 뚫고 콘크리트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파야 옆에 있는 흙들이 안 무너지고 옆집도 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장비가 이 케이싱이라는 아까 그 관을 가져서 하는 장비들은 파면서 뽑으면서 콘크리트를 주입을 하는데 그 장비가 우리 땅에 좁아서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장비를 선택을 하고 구멍만 뚫은 다음에 시멘트를 빌어요, 여기서요. 여기 빌려가지고 콘크리트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거기다 사람이 다 넣은 거예요. 제가 이걸 어제 다시 정리하면서 그냥 너무 옛날 얘기라 잊고 있었는데 와, 물어보는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뚫고 철근 뚫고 다 이렇게 손을 비비는 것들 다 넣은 다음에 이건 거의 콘크리트만 넣는 게 아니라 한 4개 정도 아니 5개 정도 사이사이는 그 빔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옆집에 이제 또 생겨나 주차장에 뭐가 날리면 물어줘야 되니까 다 뒤집어 씌우고 자 이렇게 공사를 다 합니다. 요거는 이제 구멍 뚫는데 구멍과 구멍 사이가 아주 미실하진 않아요. 우리 지하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지하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팠는데 물이 들어오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그 뒤 바로 큰 구멍, 그 큰 구멍 사이에 작은 구멍 하나 또 뚫어서 거기다 이제 방수를 할 수 있는 액티를 또 주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구멍 두 개에 작은 구멍 뒤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는 일단 지하가 실제 여기서 한 15cm 정도 줄었어요. 저하고 15cm 줄는 게 되게 아까웠어요. 장단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지하를 파도 될 만한 안전한 시설들을 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제부터는 땅을 파도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장비 하나 너무 꽉 차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옆집에 실제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가 얼마냐. 사실 뭐 완전히 수직으로 세는 건물도 하나도 없겠죠. 근데 기존의 변화가 기존과 달라지 않게끔 계측 장비를 인근 주변에 다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 이 근거를 가지고 민원이 왔을 때 대응을 하려고 자, 땅을 파합니다. 이제 자, 요 동그란 것들이 아까 산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이제 양생이 돼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의 뒤쪽에는 조그만 구멍이 들어가서 거기 이제 방수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간 거고. 이제 저희가 땅이 약하잖아요. 뻘이잖아요. 뻘에 지을 수 없으니까 땅을 집안을 튼튼하게 해서 잡석을, 단단한 잡석을 한 50cm 정도 두께로 다집니다. 간단하게 다졌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계단 하부에 항상 물이 보이는 것 때문에 물이 보이는 부분을 강제로 배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접 건물에 피해가게끔 모두 완전 해놓고 땅을 팠어요. 실제로 내가 땅을 만들니까 뻘이죠. 이게 제 손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제가 거기서 왔을 때 너무 기뻐서 이제 찍었어요. 물이 새가 안 새나. 물이 안 새요. 그래서, 이게 우리 현장장님이신데, 이분들이 여기다 최근 대공정을 하고 안전을 계속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그래서 가고 나니까 옆집이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옆집에 청소 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옆집이 청소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만큼 노력을 한다. 주변에 이만 안 하게 하려고. 그래서 다 청소를 하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땅을 이제 팠으니까 가운데로 비웠으니까 무너질 수 있는 어떤 힘이 계속 이렇게 사방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빔에 힘이 흐르고 있어요. 힘이 만약에 뭐 인장력이나 압축력이 얼마 흐르는 게 있었는데 갑자기 힘이 과도히 흐르면 이게 안정성이 문제되니까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힘을 측정해놓고 주기로 체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봤더니 이게 멀쩡해 보이지만 이 산의 실제 내력의 힘은 전보다 더 많은 힘이 흐르고 있다라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측기를 여기다 달고 조사를 하는 거고 이거 우리가 땅을 파다 현재 물이 안 나오지만 혹시나 어딘가 물이 나올 때 아주 그냥 급결로 방수할 수 있는 고도 급결 방수대예요. 이걸 하나 비치해 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파서 우리가 기초를 안치기 위해서는 버림이라는 걸 칩니다. 버림을 치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다 양생이 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기초 배근을 합니다. 배근하고
실제로 배근 간격을 저희가 설계한 대로 도면에 구조 배근, 최근 어떤 간격, 굵기, 시공 배근지 다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 흐르는, 벽에 흐르는 모든 물들을 이 지수성에 물이 흐르게끔 다 배관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등불 뜹니다. 다 떴어요. 이제 꿈속 망생이 다 되고, 이거는 이제 지하 외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는 벽들이 다 지하 외벽입니다,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이 될 수 있게끔 철근을 다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새롭게 다시 벽배근을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설계한 대로 제가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하의 그 어떤 장비가 땅속이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조금 또 벽체가 좀 줄었어요. 이 공간이. 이게 약간 주차장 옆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쌓아놓고 하는데 사실 좀 짜증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민원도 많았고 했지만 이 공사한 동안에 그래도 많은 사실 피해를 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 건 좋은 이웃으로 계속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싸울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만 가지고는 우리가 자재를 갖던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위에다 올려놓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걸 돌을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여기다 더 쌓아놓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갖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고, 철근을 다 배근한 다음에 여기다 거푸집을 다 붙여서 그 사이에 이제 콘크리트를 또 붓는 거죠. 이 골목이 꽉 차죠. 우리가 이 골목을 쓰면서 기존에 있는 이 공석들을 많이 좀 훼손을 해서 그 부분도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 1층까지, 1층 바닥까지 이게 철근 배근이 되면은 이제 그때 지하 벽체하고 1층 바닥까지 전부 다 해줘 붙게 됩니다. 이런 선들은 그 전기 배선인데 이게 컴퓨터 안에 내일이기 때문에 설계 도서에 있는 콘센트 위치라든가 스위치 위치에 맞춰서 미리 다 배관을 해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수도 부스라든가 이 배수 배관을 어딘가 감춰야 되는데 그 감추는 데 이제 좀 공연해서 현장이나 착공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벽인데 어디가 이런 공간을 노출시킬 수 없으니까 이 벽을 좀 키워서 한쪽으로 좀 이렇게 몰았던 거죠. 3층 한층 가면 이쪽 벽이 조금 약간 튀어나왔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튀어나오는 그 배관들이고요. 근데 이게 1층 바닥부터 지하 바닥까지 이제 콘크리트를 친 상황이에요. 친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건물 외부로 쭉 주변으로 우리가 실제 쓰고 있는 하수, 오수, 우수 이런 것들을 배출하기 위한 이렇게 빗물 측정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현관을 미리 읽고자 하는 대공맥을 이제 주변에 깔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정화조 바닥, 이걸 이제 신공하는 거고요. 먼저 정화조 바닥에 이제 해시나 나중에 뭔가 터졌을 때 밑에 세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콘크리트로 먼저 이렇게 하고요. 그 밑에 정화조를 얹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올릴 수 있는 그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고요. 이런 어떤 모든 관들이 이 정화조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1층부터 공사가 올라가니까 이제 건물의 모습이 되는 돌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목수 아저씨와 같이 이 모형대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도면에 이해가 안 되는 모습만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형대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실제 이제 정밀하게 다 체크하면서 이제 하게 되었죠. 이제 슬슬 이제 좀 나오죠, 모형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스튜포를 이제 단열재라고 하는 건데, 이제 단열재 법이 허용하는 그 두께의 단열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다 현장에 반입을 해서 콘크리트 붙기 전에 다 내일 합니다. 근데 벽이, 1층 벽이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창이 들어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근을 하고 여기 배근을 안 하죠. 그리고 나중에 거품을 붙인 다음에 콘크리트 부으면은 여기 빼놓고 요 주변으로만 이제 콘크리트가 차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구멍이 뻥 뚫리는 상태로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지하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전기 배선함을 미리 묻어놓고,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는 모든 분장에서 시작되는 여러 가지 사료들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근을 다 하고 저희가
1층에 모양을 만들고 계단 모양 만들고 그 다음에 2층 바닥에 철근을 백을 하고 그리고 2층 바닥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급수나 배수에 대한 배관을 다 미리 묻어놓고요. 그 다음에 계단 백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우리 나왔죠. 1층 부분이. 여기서 우리가 전해요. 저희 같이 수장님하고 이제 여기 기현세에 치웠고 기현세증도 갑자기 미련이 발생했어요. 저랑 얘가 후숭 내려가시는 거예요. 무엇이냐고 이 아줌마가 싸우고 있어요. 아, 당신 때문에 여기 다 문드려가지고 깨졌어. 빨리 각서 써. 그래가지고 아, 제가 써드릴게요. 써드리고 오셨어요. 이런 것들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하에 저 직원인데 지하에 이제 들어와봤더니 어떤 공간인가 저기 이제 도면상으로 예측을 하고 공간을 다 미리 모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하지만 또 실제 들어왔을 때 안에 공간은 저도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꼭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천창이 여기 뒤에 있죠. 저게 공사하는 동안에는 여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선을 따가지고 이렇게 작업등을 가지고 하는데 저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게 공사하는데 유용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꿈부터 붓기 전에는 안전하게 붓기까지는 받침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습니다. 2층 올라와서 이제 또 이제 호구치 부어요. 붓고 나면은 깨끗해지죠. 이렇게 제가 항상 앞만 보고 있다가 이날은 이 코트를 붓는 이 기계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하늘을 봤더니 아, 이 조그만 건물에도 저 하늘을 볼 수 보지 않았구나 보니까 이게 뜯다 보니까 그냥 좀 멋들이 나고 같아가지고 그 콘크리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한 층에 그 거푸집을 띄니까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올라가시면 나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거푸집도 이게 새 거가 있고 한 번 쓴 게 있고 두 번 쓴 게 있고 세 번 쓴 게 있어요. 또 세 번까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재생으로 판을 가려서 쓰거나 하거든요. 너무 많이 쓰면은 거푸집을 띌 때 콘크리트가 탈락이 생기거나 쓰지 못하는 거푸집이 많이 생겨요. 근데 저희는 거의 이제 쓴 거를 깨끗이 재생해서 밋밋한 것들을 쓰게 돼서 마감이 거기 때문에 그 고려가지고 거푸집을 꼭 좋은 걸로 써달라 말씀을 드렸죠. 물론 공사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면이 깨끗하죠. 저희가. 1층은 골조가 완성이 됐어요. 2층은 올라가는 겁니다. 2층 짜가지고 2층 격체. 이게 이제 창문 생기는 부분이고 그 이런 배근들이 다 또 올라가고 또 3층 올라가는 계단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런 지하 다시 한번 내려봤던 부분은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픈 이 창이 풀리니까 벽이 내려오는 하중이 바로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사실 벽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쪽은요. 여긴 벽이 있지만 근데 이 힘이 이쪽으로 흘러서 다시 이리로 가려면 이렇게 옆에 사선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대로 보강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계단 올라가고 이제 3층 바닥을 치기 위한 그 밑바탕에 배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계단의 배근들도 다 내려드는지 확인을 하고요. 이제 3층 바닥을 칩니다. 쳤어요. 이게 이제 3층의 화장실 부분이에요. 이거요. 올라가시면 지금 이제 2층, 그러니까 3층 그 바닥까지는 이제 된 거예요. 근데 3층이 이제 옥상이 되어야 되죠. 똑같은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저희가 이런 식의 부분들이 이 옥상 바닥입니다. 올라오시지 않으셨겠지만 다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경사 부분이죠. 위험을 감수하시고 이런 고생들을 다들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모형들이 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이제 화장실 부분에 막힌 경사 부분이 드러난 거고요. 또 이 장비가 올라와서 레밍콘을 이제 붙습니다. 또 이 상태가 되고 양생을 해야 되는 것 기간을 거치고 이제 옥상 바닥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이 뿌리라고 불려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예산이 넉넉치 않으셔서 저는 이제 좀 디자인이라는 욕심을 좀 계속 부렸던 상황이고 이거는 좀 지켜주십시오. 이 뿔은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그럼 뿔은 지켜야죠. 그래서 봉사비가 나중에 모른다고 이 뿔 하나 없앤다고 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건물을 지금 뭘로 지을까 하다가 뿔이 어때요? 그래서 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갈무리라는 그 어떤 뉘앙스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이미지인 것 같아서 건물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뿔에도 거푸집 똑같이 되기 전에 철근 예금을 하고요. 이제 내 꼭대기 부분에 아주 뚜껑이 부분 이제 뚜껑이 다 붙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본적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는 너무 신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마감을 하지 않고 이 골조인 상태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이뻐요. 그 다음에 이제 회식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건데, 제일 이쁜 이유는 무한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서요. 여기다가 사실 마감을 정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는 만약에 돌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마감을 할 수 있는 거고, 민낯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막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감을 했을 때는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때를 많이 즐겼어요. 그래도 마감을 붙였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마감을 선택을 하고 색깔을 고르고 질감을 고르자 하게 되었어요. 거의 나왔죠, 이제요, 이렇게. 네. 고른 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옥상 나가는 그 뿔에서 나가는 그 외부고요. 이거는 지하에 그 배수를 연결하는 관들입니다. 이렇게 기수성인데 이제 지하의 이 바닥이 다 끝이 아니에요. 이 바닥 밑에는 콘크리트가 여기 위에 한 번 더 있어요. 이 물이 찼을 때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배수판이 있고요. 그 위에 또 10cm 정도 되는 두께에 콘크리트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야 여기 항상 포송포송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벽의 콘크리트 바깥에 이 보이는 이제 블럭이 마감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마감과 저 벽 사이는 한 5cm나 10c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곰팡이도 안 쓰고 그 눅눅한 어떤 연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 한 지하에 좀 비싼 단계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그 전열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위에는 지상이고 창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자연기가 하지만 자연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동그란 이 구멍들이 외부에서 공기를 끌어들이고 여기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이 천장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제가 좀 처음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좀 다른 재질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처음부터 이 건물은 그냥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덩어리 자체가 디자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로 하는 게 이제 아까 같이 목소리 되게 힘드시지만 나중에 다른 어떤 필요 없는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계단도 이미 하는 김에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건물이 완성됐으니까 혈관을 있는, 우리 사람이 혈관이 있듯이 건물도 혈관이 있거든요. 물을 쓰고 물을 버리는 여러 관들이 이 안에 우리가 앞으로 3개별 벽체에 다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문 들어오면 여기 하얗게 벽이 하나 있죠? 그 안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동그란 구멍에 위에 게 공기를 빨아들이는 관이고요. 밑에 게 공기를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항상 여기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 관들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제 천정 계획을 제가 또 막상 하다 보니까 처음에 했던 계획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가 이제 1층이 복잡하고 기둥이 없고 모든 게 벽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1층 바닥이 되게 복잡했어요. 이 천정이. 그걸 금피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천정 디자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전기 공도 와가지고 거기 맞게 전기 그 탐구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현장에 고장이 필드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또 사무실에서 필드 못지않게 많은 걸 고민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안한 거는 소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옥상에 그래도 자주 나가시게 되면 청소라거나 물을 쓸 일이 있으니까 수도 하나 있으면 어떻겠느냐. 아주 좋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봉사하신 분들이 저를 되게 고마워요. 저희가 얘기치 않고 본인들은 더 하나 추구하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 본인의 자기 건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는 거 되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밑에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물 단면에 천정 모양 어떤 형식으로 쓰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소통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이 돼서 이런 벽이 있는 마감된 데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얗게 보이는 저 외장의 마감이요. 이게 이제 스토브라는 자재인데 수축폴 위에 이런 자재들이 여러 번 겹겹이 있어가지고 그 마감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여러 번 이런 것들이 계속 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단열재가 우리가 12cm 단열재 위에 저게 자리하기 위해서는 단열재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제가 칼날을 뭘 볼 것인가 계속 하고요. 이 칼날을 주면서 몇 가지 샘플을 보면서 샘플을 받아가지고 요 칼날을 해주세요. 제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감에 관련된 칼을 선정을 하고 이제 발주하셔서 나중에 오겠죠. 공사하러. 이 때문에 창문 협의를 했어요. 또 창문한데 우리가 이제 안에 그 슬라이드모는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스케치해가지고 보내드리고. 목수분이 공사를 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다른 분이 공사하시려다가 이제 목수분이 이제 전문 목공 목수분이 취임을 하셨고 제가 이제 어떤 창의 어떤 이 틀이 3cm예요. 그거는 밖에서 창 틀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감춰져서 유리만 보였으면 좋겠다. 얇게. 이런 요구를 했죠. 이게 3cm입니다. 보통 6cm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 1층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상하겠다. 여기 창이 이렇게 있고 벽면이 있고 풀빈도어를 아직 바꿨어요. 이런 것들 구상을 해서 현장과 소통을 하고 위에 옥상 올라가는 데는 이 계단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제가 현장에 공사했던 샵을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이거는 기존에 쓰시던 선반을 가져오시긴 하셨지만 뭐 임의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벽면을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해가지고 발주할 수 있게끔 제가 드렸고요. 이쪽에 좀 폭이 좁은데 올라갈 때 좀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책꽂이로 활용할 수 있는 벽으로 아직 손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벽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난간에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손이 다치지 않게끔 여기다가 손잡이를 눌러달라 요청을 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 외장을 하기 전에 단열재를 붙여놨어요. 단열재를 붙이고 나서 온도 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붙이고 피스도 받고 외부의 격체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천정 공사를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아까 설비 배관들이 노출된 거를 다 이렇게 녹공 팀이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작업을 했었어요. 1층이 아까 이제 유리무늬 하나 있죠. 이 선반에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가 디자인적으로 너무 썰렁해서 이쪽에 상반될 수 있도록 또 하나 추가를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1층에 있는 화장실. 아까 우리 떡 자른 데가 여기입니다. 케이크 자른 데가. 지하, 여기 뒷면 저기 뒤에 있는 전광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보여준 클라제로 시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외장을 여기다 발라서 이 스토라는 페인트, 슬립, 콘크리트 페인트를 발립니다. 이건 자정 기능도 있고 빗물한테 식히느라고 때잘 안 타는 페인트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사용하게 됐어요. 지금 단열재를 붙이고 페인트 칠하기 전에 다른 아까 밑바탕 작업을 한 상태예요. 예, 그리고 메쉬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풀어잡고 그럼 이제 이 당장은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이걸 좀 제안했었어요. 나무로 이렇게 하는 거를 민원에서 높이 못 세우고 돈이 비싸서 못하고 그냥 벽돌로 깔끔하게 낮게 해서 페인트 흰색과 칠하자 하게 됐고요. 여기 옥상 난간도 이런 식으로 경사 같은 뿔 경사에 따라서 여기는 앞으로 나가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나가지 말고 난간을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작게 아늑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천창은 이쪽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직달일사가 이쪽에 오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산란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낮에 밑에서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책에 어떤 변질감 만한 요소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다 칠한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현재의 이 모습이 너무 됐어요. 그래서 다 하고 이제 바닥에 막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만하게 그 에폭시 코팅을 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한 3cm 정도의 코팅을 또 붓고 양색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하기 위해서 바닥 미장을 하게 됐어요.
그런 미장들을 다 하고, 이제 지하에 이제 창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힘이 약하니까, 이제 보강을 하기 위한 철제를 하나 만들고, 미리 커튼 라인을 떠난 거고요. 여기는 계단이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이제 똑같이 따라가는 형태로 좀 여기 욕심을 낸다고 했는데, 큰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바닥에 이 베스판입니다. 이 밑에 물이 흘러도, 위로는 물이 안 나오게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차장 훼손한 거 우리가 공사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공사, 이제 여기도 다 그 나감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도 이쪽 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다 이런 물타를 다 채우고 있고요. 여기 옥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허가를 한번 변경했어요. 내 상부층을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건 좀 아셔야 될 게 혹시 집을 지으실 때 모르겠는데, 내가 상가주택을 지어요. 근데 내가 주인집이 위 한 층이 있고 밑에는 상가예요. 수도계란기를 한 개만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요금체가 틀리기 때문에 두 개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민을 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굳이 그러면 위에 주택을 존치를 해야 됩니까? 허가상의 용도라도 그럴 필요 없다. 그럼 제가 문 팔아서 한 번 더 허가 넣겠습니다 해가지고 허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전부 다 주택이 되었고 근생이 된 거예요. 근생은 제가 삼소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난간에 대한 어떤 화색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닥에 타일도 어떤 색깔을 할 수 있다 지정을 해드리고, 이런 어떤 그, 이제 이걸 뭐냐면 우리가 시하수관에 우리 건물에 나가는 여러 가지 오수나 이런 것들을 관을 내보내는데 거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하면 그 관을 이렇게 타공을 해서 이민한 다음에 밀실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된 쓰레기나 용어들이 시하수관에 흘러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장비가, 바퀴다리 장비가 바로 들어가지고 촬영한 결과물을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보이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CCTV 촬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우리 땅 안에 지적 경계란에 제대로 앉혀있는지, 우리가 떨어뜨려야 거리만큼 잘 떨어져 있는지 지적공사에서 또 현황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수도계량기 보자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막. 약간 이제 그 말씀드린 그 계단이 완성이 됐고,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좀 난간 아까 말씀드린 난간에 인사하고 있었고요. 여기 가구를 짜려고 가구 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하시는 분들. 여기에 딱 맞는 가구, 필요한 가구들을 좀 짤 거를 이제 인사하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난간이 그냥 튼튼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큰 편하고 있지만 안에서 뭔가 막 하고 있는 식이에요. 이때로. 그리고 이제 등을 다, 저희가 선정해준 등을 다, 그 등 스펙대로 다 거기 타공을 해서 등을 설치해 주셨고요. 이런 공사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점검을 했을 때 앞으로 남은 자세한 공사가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이 공사들을 끝내야 된다는 걸 다 리스트를 다 점검하죠. 그리고 화장실 변기는 세면기는 어떤 거였냐, 도어는 뭘 하냐, 이걸 저희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하게 된 거고. 우리가 이제 공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것들이 다 깨졌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민원 넣어가지고 사인하는데 이 부분들 다시 공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실수가 있어서 이거 뜯고 다시 했어요. 물론 선생님의 여기 정보통신망 케이블선이 뭐냐 여쭤보시길래, 로고 사양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등급의 인터넷은 들어온다 라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밴드에다 올렸던 사진입니다. 항상 건축주분도 밴드에다 오늘 물어보시고, 저나 현장 선생님 항상 먼저 보신 분이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걸 대답하고,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했어요. 또 귀가 봤었고요. 이제 건물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이제 하고 있을 때, 지금 제가 이삿짐이 다 들어오기 전에 사진 좀 찍게 이사를 좀 붙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사진가 작가분들이 너무 짐이 많으면 건물 자체에 대한 확인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이사하기 전에 좀 배치를 좀 다시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사진 보여주면 깨끗하지만 이쪽은 다 치워놔가지고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진,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여기는 너무 멋진데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런 책꽂이가 다 들어오게 되었고요. 밤에 이제 이렇게 다 불을 켜왔을 때 비가 왔었는데, 날도 날 더 이쁜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 시간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아,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앉아있는 자리고요. 이게 천창이 올라가는 거고, 이게 사진 작가님 본인인데, 그 포토자리카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주에 수고했습니다라고 선생님께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어요.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덕담 나누고 같이 모든 자리를 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책자를 주시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게 코너에 보이는 조그만 쪽창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하나 추가한 거는 이쪽에서 위아래 돌을 쫙 볼 수 있는 창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올라가 보실 수 있어요. 이 창이 이렇게 보입니다. 사용하게 되어있고요. 선생님 저희 선물로 해주십니다. 이 앞에 제가 우세통 디자인을 하나 해드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수고하신 분들 그 머릿돌을 하나 새겨주겠다가지고 저희한테 해준 선물입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여기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어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잠깐 제가 이제 뭐 동물조사한 건 아니지만 사진을 이렇게 소팅하면서 그 당시를 떠올렸을 때 정말 현장에 계셨던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저도 고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아 정말 현장 고생 많으셨구나. 그리고 정말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쭉쭉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신뢰의 바탕 안에서 모든 걸 소통할 수 있을 때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1년 전에 이맘때 찾았을 때 선생님들의 그 걱정거리 어떤 그 눈빛과 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항상 싱글벙글 하시고 저도 그 옷을 보면 항상 자주 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올 때가 기분 좋고 제가 했던 그 설계했던 작품 중에 이 건물이 제일 작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작은 만큼 더 애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생도 많았지만 어쨌든 이걸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을 지으실 어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삶이 주변에 있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불투명하게 누구 한 사람의 주도로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집을 지어가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미리 다 확인할 수 있는 믿을만한 건축가를 만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말 현장에서 고생하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와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시공사를 만나시고 그리고 건축주분과 항상 이 세 분야가 소통하면서 주문할 때까지 모든 것들을 피부를 해야만 정말 그 끝까지 애정을 놓치지 않고 그 좋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조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우선 첫째로는 아주 협소한 공간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가 도심지인데다가 그 공사하기에는 차량이나 이런 게 진입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악조건이라는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지하를 파야 합니다. 지하를 안 파면은 요 강의 공간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를 파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 거기다가 파보니까 지질이 엄청 이제 안 좋은 물이 흘러가는 그런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친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 게다가 추가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건축주가 서울에 없었습니다. 최고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조소장님께서 건축주 가시라고 자임을 하고 그리고 우리하고는 인터넷 소통만 하면서 이 보통 설계하신 공간은 달리 여기를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사를 마무리 지었고 게다가 건축주가 능력하지 못하고 돈이 없다고 몇 번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시공하시는 그 빈도 사장님도 돈을 좀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뭔가 그러질 못하니까 이번에는 정말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공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없고 오직 이 공간이 탄생하는데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건축주 모두가 이렇게 지금 헌신하고
생활하는 결과로서 이처럼 아름다운 건물이 태어났다 생각하고, 그걸 학적으로 뚫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 건축사의 기념을 명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질문이 있겠지만은 뭐 이후 행사가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 사장님이나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좀이나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꼭 이거 해야 되겠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인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약간 풀로 얘기하고 깜빡했는데 살짝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풀로 공간을 아주 그 위에 네. 위에 이렇게 8층으로 만들 수 있는 건물인데 파천지압 때문에 그 못해가지고 약간 채꼬지를 꽂을 수 있는 돌돌 부위가 있고 사진을 찍어보면 풀 모양의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사장님하고 소장님한테 모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저 위에 음식들 다 못 먹었으니까 한 10분 정도 쉬면서 이렇게 좀 맛있게 좀 드시고 10분 뒤에 이 자리에 다시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다시는 배워가지 못할 아주 즐거운 공연을 천만국의 노래를 정말 기대하셔도 좋은 공연이에요. 꼭 그 좀 드시고 내일 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공과 개소를 네.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 공연을 할 텐데요. 입장 중이라서. 네. 아, 예, 예.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재미 쳐주시나요? 네. 자, 박수도 쳐드립니다. 소리, 와, 멋있다. 그럼 저도 서서 할까요? 아유. 아니, 앉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목소리가 안 들리죠? 너무나 커
큰일 났어. 예비가 와서. 그 다음 노래는 제가 원래 밴드를 하거든요. 목소리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제 기타 사운드 조절을 못해가지고 너무 세게 치는 거 때문에. 네, 제가 하는 밴드 바리케이드 투베이트라는 밴드인데요. 네, 거기서 하는 노래 내가 널 설마 좋아하나 봐. 그냥 한 번도 못 들어보신 거예요? 전 처음 라큐라는 커버곡입니다. 아시는 하나?
앵콜이 없어요. 준비 못한 노래 하세요. 네. 제대로 준비 안 된 거예요. 앵콜이야? 그럼 제가 하는 바르케이트 톨게이트 밴드 노래를 할게요. 임자인데. 바르케이트 톨게이트 뭐라 하지? 그 일본말 다들 좀 하시나요? 일본 노래 있는데 그 인간의 인생이란 정말 힘들구나. 하지만 멈추지 말고 나아가자라는 일본 가사로 만든 노래예요. 친구하고 너무 분위기가 달라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참가하신 세대가 여러 세대가 보니까 재미있는 노래가 젊으신 분들한테 지금 세무서로 운전돼 있는 명쾌 밴드입니다. 그래서 외출에 계신 명쾌 밴드 지금은 목동에서 저기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고학력 선생님이신데요. 국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었던 박수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현숙 선생님 제주도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선생님 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아까 저 지금까지 들으신 노래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제목은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오늘 혹시 노래하실 때 옛날 생각 나시면 따라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떠나잖아요. 여긴 여기서 Take this heaven final. Yeah.
Thank you.
아까 전에 하는데 다음에 내 차례니까 막 긴장. 워낙 노래 잘하시고 내공이 좀 깊으신 분이에요.
선생님 떨리는 거 신경 쓰다 보면 그 다음 제 차례. 제가 이번에 부를 노래는 저기 그 전인권 그 해바라기. 해바라기가 아니죠. 마시는 물. 지금 어떤 물이? 세수할 물. 혹시. 제가 부른 노래는 전인권의 제발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끌렸나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라면서 눌려왔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상당히 이제 엄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절대 그렇게 애들 키우지 않겠다 해놓고 저도 모르게 우리 아들 냄비를 너무 이렇게 죄면서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녀석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너무 화가 그런 복잡한 마음들 때문에 이 노래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노래는 그냥 원래는 준비가 안 됐었는데 엊그제 갑자기 이 노래를 하고 싶어서 친구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걸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광화문에서 그 잔뜩 그 물대포를 맞고 초라하게 한 우리 저 뒤에 고상현 분이 있는데 제발 앞으로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른 노래 제발입니다. 아, 카토가 네 개죠? 사랑을 해줘
이제 또다시 찾아온 저녁에 새들의 울음소리 멀리 들리며 여기 고요한 소원을 했어 나 차라리 저 파도에 고비친 바위라도 되었어야 했을 걸 세월은 쉬지 않고 몰아다 허위 가슴에 때려 넣어줘 매력적인 목소리를 여러분 기대하셔도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좀 목소리 좋아요. 브라보 고상현 어제 이제 물대포 맞으면서 그 얘기하셨는데 실은 고상현은 제 아들입니다. 근데 저놈은 어젯밤에 나가서 물대포 맞는데 저는 이 노래 연습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 여러 세대가 같이 할 수 있는 노래가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세 노래를 저 아들놈이 가르쳐줬는데 그 중에 하나 어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박자거든요. 같이 이렇게 제목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감사합니다. 노래를 듣기만 했는데 나는 불러야 되겠다고. 맞아요? 아, 억울하실 분 없어요? 네,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 자리를 그 파하고 재미 시간으로 그냥 한번 음식 같은 걸 드시고 그리고 대화 시간을 가지는 걸로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멀리서 오신 분들,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가까이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 불의 그 개소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공연해 주신 세 분께 함께 박수로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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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